않은 아이들, 오히려 그동안 휴대전화에 매달려 하지 못했던 취미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은데요. 와, 저렇게. 덕분에 멋진 종이액자가 완성됐습니다. 잘 만들었네요. 휴대전화 없이 살기 여섯째 날, 서울의 한 캠핑장에서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친구들과 함께 특별한 하루를 보낼 예정이라는군요. 집에서 안 자고 여기서 친구들이랑 같이 잡으면서 캠핑을 느끼는 그런 프로그램. 친구들도 캠핑 기간 동안 휴대전화 없이 살아보기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그 PC나 뭐 전화기 같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화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기회에 그 청소년들의 소통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캠핑 문화하고 접목해가지고 이런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유나의 망치지 솜씨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정도면 제가 캠핑을 한 6년 다녔는데 한 번에 절 끝까지 박을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는 남자 어른도 거의 없습니다. 오, 잘해요. 양호된 망치지. 망치지라는 게 있어요? 아니요. 제 적성인가 봐요. 손에서 휴대전화를 내려놓는 대신 스스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아이들. 캠핑 불변의 법칙인 삼겹살이 오늘의 주 메뉴입니다. 각자 휴대전화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힘을 모아 숨겨진 요리 솜씨를 발휘해봅니다. 옆에 두고 먹고 그랬어요. 친구들이 옆에 있으니까 계속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휴대전화가 없으니 친구가 보입니다. 심심할 줄 알았는데 밤새 수다가 끊이질 않는데요. 휴대전화 없이 보낸 일주일이 종료됐습니다. 과연 아이들은 어떤 점을 느끼고 또 배웠을까요? 스마트폰은 나랑 혼자 하는 거잖아요, 핸드폰이랑. 근데 친구는 걔랑 나랑이니까 느끼는 게 있어요. 어울리고 먹고 하니까 시간이 빨리 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이 없어도 캠프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스스로의 자립심이라든가 어떤 협동정신을 스스로 이제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루 종일 휴대전화만 보느라 소중한 시간을 놓치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도 되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어두웠던 흑역사는 이제 안녕.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치열한 도전이 시작됐다. 복부에 복부가 심해요. 복부. 할 거야. 심하게 팔팔한 몸매의 그녀. 기름진 음식에 내장 지방까지 뭐 하나 빠질 게 없었던 울산댁 애진 씨. 아기 낳고 몸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뒤져서 정말 잘 뒤져지는 거 진짜 처음 봤다. 출산 후 날씬한 몸매를 완벽히 상실한 부처댁 영화 씨. 내 몸이 제일 좋아. 정신이 약간 정신 혼미해진 것 같아요. 열쇠. 운동가는 담을 쌓았던 그녀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것만 할 수 있죠. 그녀들의 체질을 고려해 진행된 맞춤식 다이어트. 처음 겪어보는 아찔한 운동에 곡소리 절로 나지만 살을 빼기 위한 노력은 장소, 불문, 이유 막론하고 계속 이어졌는데요. 그 결과 단 4주 만에 도전자 모두 건강한 살 빼기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중간 점검 패배한 울산댁. 자신 없는데. 의욕을 상실했어요. 힘내세요. 승리하지 못해 많이 우울해했는데요. 진짜 심각했는데요, 지난주에. 네. 과연 그녀들의 다이어트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요? 어머, 이게 뭐야? 짜장면 시켜 먹는 거 참 맞다. 완전 포기하신 거예요? 짜장면? 먹어야지. 아니, 지금 내 근육량이 줄어가지고 밥을 먹을 했다니까, 탄수화물. 진짜요? 탄수화물 먹으라다가 중국집 시켜 먹는 하고 어딨노? 아무리 그래도 밥에 다 김치에다 이래 먹지 그럼. 먹어라. 그냥 먹어라. 아이고. 아, 중국 요리 근육을 위해 많은데. 탄수화물 섭취하랬더니 네. 중국 음식이 탄수화물이라고 우기는 울산대. 그래서 중간 점검 이후로 사실 좀 이렇게 자포자기했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래서 운동도 좀 많이 소홀했고 먹는 것도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중간 점검 이후 사기가 바닥까지 떨어진 울산 때 심신이 지친 그녀에게 운동은 그저 피곤하고 귀찮은 존재일 뿐인데요. 지쳤나 봐요, 다. 많이 빠지셨네.